奔向大长征终点的出发梦之队特辑，海南生存。여기너무넓다최후의1인이되겠다는원대한꿈을안고하이난땅을밟은14인그들의5박6일간의생활이시작됐다드디어시작된첫날첫경기동주는이미올라가있고레드팀승리블루팀의패배로석주일이탈락하고생각보다는석주일씨로결정이되었습니다팀원이부족한블루팀은레드팀의동주를영입하게된다이따가그렇소그만둬하지만무엇이문제였을까전차레이스승리팀레드팀계속경기에서패배하며3연패를하게된블루팀생각보다는그결과블루팀은장명조미마저떠나보냈다드림팀에이스리키김의등장으로첫승을기대하는데그러나또한번의패배로리키김은서바이벌에합류하자마자발길을돌려야했다블루팀은레드팀여전사김지원을영입그날오후이기려면5대0정도는이겨줘야제맛이고블루팀은그토록바라던첫승을하며영원할것만같은레드팀의우승을지내브레이크를걸었다레드팀의첫패배그결과노을이하이난첫여성탈락자가됐다다음날연승의공격에서만난경기씨름블루팀동주창명과진영을상대로고군분투해보지만팀패배와함께탈락자로선정이되고말았다개인전으로가기전마지막시즌전이면할때도없어자기에바친블루팀의맹활약이레드팀이무너지고레드팀은리더인이창명을떠나보냈다만족스럽습니다감사합니다지금까지서바이벌에서살아남은이들은레드팀3명블루팀4명과연탈락한이들은어디서무엇을하고있었을까드디어공개된탈락자들의생활상필요한것은스스로얻어라하세요그리고자보이죠시작합니다오늘만을기다렸다이어서펼쳐진패자후활전노을과리키김의승아노을이떨어졌고리키리키김이패자부활에성공하며최후의승자는정성시대의리키입니다서막을알렸다그리고오늘 Ricky's back. 드디어그들이가장그리워하는리키김이돌아온다이제는개인전이다쭉뻗은팔다리는나의무기정가은소리없이강하다대회발군의실력을보여주는황인영성인돌의거침없는행보나르샤독을품은승부의신솔비못하는게없는탈방미김지원드림팀명장면메이커전인승실미도서바이벌을발판삼아이번엔우승이다손진영남다른클래스가어떤것인지보여주마리키김개인전첫경기준비안녕하십시오아힘들어과연첫개인전승자는누가될것인가그리고개인전결승전을앞두고하이난을떠나게될사람은누구하이난서바이벌그여섯번째이야기가지금시작된다海南生存第六集吴越同舟吴国人与越国人同乘一艘船여러분어제밤까지여러분들은팀이셨습니다하지만바로지금이경기부터는철저히개인전이아그래서오전에패자부활전을진행을했습니다아
누가 올라왔어요? 누굴까? 아, 일곱 명의 참가자 중에 여섯 명이 블루팀에서 나간 남자분들. 아, 그렇게 꼼짝마다 얘기하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와 계세요, 혹시? 당연하죠. 어떻게 우리... 저기다! 저기다! 아, 그런 것도 할 거야! 아니, 이거 하지 마, 진짜. 이창명 오빠 같아. 자, 여덟 번째 개인전 출전 선수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어디서요? 어디서? 자, 어디선가? 바다에서 다시 깨어나! 왜 왔어? 네, 남자 한 명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나라샷이 빼고 그 다른 두 분들 표정 저 다 봤어요, 세 명 다. 털비 씨랑 이수 씨는 이거 어! 아마 속으로 그냥 완전 네,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솔직히 노을이가 오기를 전 한편으로는 바라고 있었거든요. 남자보다는 여자끼리 제대로 좀 공평하게 좀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했고. 자, 그럼 개인전 첫 경기. 역시 제가 제목 되면 대충 룰이 나옵니다. 화산 조각상 찾기. 네? 파이널 서바이벌 개인전 첫 번째 경기. 화산 조각상 찾기. 화산 지형이 흩어진 열 곳의 지점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도우미에게 중국어로 인사를 하고 그들이 주는 조각상을 받아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경기 종료합니다. 들어오십시오. 한 사람당 두 개까지만 조각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뜻의 조각상을 찾아오는 사람이 승리한다. 과연 이 특별한 뜻을 가진 조각상을 찾을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다 라는 뜻을 가진 조각상이 10개 중에 하나가 10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이 뭘까요? 뭘까요가 오늘 바로 문제입니다. 이 조각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개인전, 첫 번째 개인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아, 정답은 알아요. 정답을 진짜? 알아요?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정말로요? 예전에 책에서 봤어요. 템플스테이 하면서. 정말로요? 네. 자, 그리고 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을 지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의 대통령들만 오셔서 주무신다는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와우. 네. 나머지 탈락자분들은 운막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팀전의 연장입니다. 어쨌든 레드팀에서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아직은 저희끼리 조금 많이 작전을 짜면서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린 여기 잽싸게 내려갈 테니 위에 가가지고 하고 우리 빨리 찾으면 우리도 위로 아무튼 올라가. 인사해봐. 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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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뜻을. 기다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저거를 어디서 어떻게 찾냐는 거죠. 다들 아마 저를 이제 경쟁자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리키킴 빨리 탈락시키고 결승전까지는 못 가게끔 하는 생각은 다 하나씩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4일 동안 내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오자마자 바로 경기하고 오자마자 그렇게 빡 뒤통수 맞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 마지막까지 버티던 노을이 떨어졌고 리키! 최후의 승자는 리키입니다. 진영이 말 안 해. 제가 들어가면 전혀 제 편으로 따라 하면 되고 누구한테 설득시키게 되는 건지. 너는 저 레드팀. 레드팀. 그럼 진영이 어떻게 내가 설득시키지? 그렇지. 지원 누나 도와주면서 저 지원 누나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지원 누나 그런 스타일 아니야. 지원 누나랑 진영이 형은. 동준이 나한테 꼭 지원 씨 잘 챙기라고 그랬어. 아, 왜 그래 동준이 진짜 감동적이게 나한테 왜 이래. 그러니까. 아 진짜. 그 우리가 1등 하자.
우리가 여기서 이게 1등 하는 사람 제외 그거 투표해서 이기는 거 알죠? 네, 그쪽 세 명 다 묶은 거 알죠? 오케이. 저를 제발 이번에 자네에게 보내지 마세요. 당연하다. 잘해요. 네. 그쪽 가서 스파이 할게요. 오케이. 저기요. 자,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우리 같이 영화를 부르래요. 저 다시 보낼 거야. 오빠가 오늘 리키 어디서 둘 다 나한테 거짓말 나 느꼈어. 우리 리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고 보내는 거 어딨어. 어? 같은 팔인데. 우리 영원한 부부예요. 오빠 제가 나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조각등 나오면 내가 오빠 줄게요. 말도 안 돼. 그 대신 1억 원 믿지 마. 오빠가 오빠가 조각등은 많이 1억 원 믿지 마 리키. 이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되셨죠? 파이널 서바이버 개인전 첫 경기 준비!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야, 순식간에 사라졌어. 근데 왜 이렇게 뜨지나? 신기하다. 오빠 어디로 가? 올라갈 거야. 먹고. 먹던 깡패야. 깡피야, 이거 정답 아닌 것 같은데. 정답 준다고 했어. 그치, 다 찾아온대. 어? 저기 저분 있는데? 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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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역시. 막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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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깡패야. 저기 리키 좀 찍었어요? 찾아가는. 예? 어디 간지 모르겠어. 아 리키긴 나 놓쳤어. 근데 찾아갔어 얘가 여기서. 올라갔어 올라갔어. 먹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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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 깡패야. Happy, happy. Happy.
this? Happy? Yeah. Happy? It means happy? Happy life? No. No? Is this happy life? No. What's happy life? This? 여기 뭐 있어요? 못생기네? 못생기네 보여지. 남자 남자? 아 남자? 아 선진영이 왔고. 안녕 바이 바이. 아 저기 있다. 근데 이미 갔네. 이미 갔어. 먹고 먹고 다 리킹 오빠 지난해 맨 밑에서 하나 찾았어. 찾았어? 세 군데 들렸는데 다 없어요. 이미 없지. 응.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찾았어? 어디 찾았어요? 여기 없어. 밑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것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디 하나도 못 찾았어요? 어. 그럼 분명 두 개 찾은 사람이 있다는 거네. 있어 남자들. 세 개 찾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어차피 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뺏어야 되겠어. 먹건 먹건 happy? 응. Is happy? 아. 어디 있어? 여기 어디야? 여기? 네? 나 하나! 진짜? 나는 뺏을래. 이게 방법이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제가 찾았네. 일로 와요. 진영아, 세 개나 찾았어? 물 먹었어요? 물 줄까요? 딱 꺼내줄게. 앉아. 진영아 힘들지?
힘들지? 제일 높은 데 올라갔어. 그치. 땀 닦아줄게. 아. 하나만 줘. 주고 싶은 거. 저 내려가면서 한번 챙겨. 그래. 같이 가자. 뭐 그럼 대충 이쪽은 리키랑 진영이가 다 할 거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사람이랑 인형이 내려온 게 인형이랑 저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뭐 애들이, 여자애들이 여기는 다 했을 거고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경기를 위해서 체력을 아껴둬요. 좀 알려줘요, 좀 문지. 내가 이따 나줄 때 알려줘. 아씨, 나 가면서 좀 물어보려고. 아, what's this? You know? Mean? No? 전혀 모르죠. 영어를 모르시는. 아, 그래. 내가 영어를 못하지. Well, lady, are you speaking English? Everybody always be happy temple. Huh? Be every day. Every day happy? Happy? Every day happy. 이거? 이거? 아, 뭐 다 이거래. 다 에브리데이 해피래잖아. 자, 경기 종료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설비야. 기억하세요. 이거 아니지?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거, 이게 이 중에 하나 있어? 아니지. 진영아 빨리 와. 탈락이래. 뛰어. 뭐 어디 가서 하나 막 줘. 들어가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드셨죠? 네. 자, 지금부터 정답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조각상, 바로 이 문제였죠. 만족함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조각상을 찾아오십시오 했습니다. 이거 염주처럼 생긴 팔찌 찾아오신 분.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12개의 기도라는 제목 있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다 성공하면 행복이라는 만족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과연 팔찌가 이 뜻을 갖고 있는 정답인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냥 예, 팔찌. 그냥 팔찌입니다. 그냥 착용하시면 돼요. 선물로, 예, 기념품으로. 네. 예. 기념품이네요. 예쁘다. 진짜 우리 애기가 좋아할 것 같아요. 차 주전자. 이 조각상 찾아오신 분. 누구야? 인영 씨. 주전자 어떤 뜻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차를 마시라는 뜻이 담겨있겠죠. 차 주전자. 차 주전자. 차 주전자. 대박이야. 음막이나 숙소에서 쓰시면 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거 가져오신 분. 이거. 아, 손진영 씨 똑 닮았네요. 네. 아, 불쌍. 이게 왜 정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웃고 있어가지고요. 배가 많이 나오면 행복한다. 과연 정답인지. 아닌 것 같아. 자, 포대 비릇불. 저것도 아니야? 정답이 아니죠? 이름만 알아두세요. 에이. 자, 이게 화산이죠? 화산? 네, 여기 화산. 이것도 있고. 화산 모양이잖아요. 아,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하와이에서도 그 화산이랑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 맞지 않을까? 이거? 아, 이게 화산이었군요. 약간 거기 앞에 보면 지금 화산 분화구처럼 안에가. 자, 그것은요. 자, 그것은요. 배추였어요. 진짜 배추 알았어? 진짜 배추였어요. 진짜 배추였어. 누가 아까 배추라 그랬죠? 배추 같아요. 정답이었어요. 뭐 배추 이거. 진짜? 자, 이렇게 되면 발바닥과 저 끝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혹시 발바닥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조각상에 발바닥이 있고 거미가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인지. 하나, 둘, 셋!
지족 상락. 지가 거미 지고요. 발에 거미가 있죠. 조각상에. 네. 상, 항상 상입니다. 락, 즐거울 락. 락. 오늘 개인전 첫 번째 승자 김지원. 지원 씨 축하드리고요. 본인이 찾은 하나입니까? 네. 우와. 저 위에 계단 올라와가지고 하나 찾았는데 전 이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 아까 계단 누가 근처 갔다가 안 올라갔죠? 저가 먼저 갔는데 언니보다. 예. 다 찾아갔을 것 같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아하. 제일 먼저 갔다가 제일 먼저 한번 확인만 했었어도 주인공은 천이슬 씨가 될 뻔했네요. 자, 김지원 씨 한 명 같이 갈 수 있어요. 프레지덴셜 스위트 고급 레스토랑도요? 고급 레스토랑. 내가 4일 동안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또 왔어 지원 씨 결정해 주세요. 함께 하실 분. 소진영? 오, 손진영? 오, 삼각관계다. 왜 손진영이에요? 좋아했어. 레드팀에 있으면서 네. 되게 오빠한테 의지를 많이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한테는 의지 안 했냐? 동남아 버티기 시작하겠습니다. 버티십시오. 불안해요. 거의 한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리키! 좋겠다. 좋겠다. 언니! 언니! 저 진짜 언니 하고 싶었는데 같이 다 힘들게요. 포기하자. 아우, 진짜 무섭다. 아, 여기 들어오면서 되게 외로워. 저는 뭐 이제 지쳤어요. 진짜 나한테 좀 이렇게 대화 좀 하고 아니면 조금씩이라도 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종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정말 사람 진짜 참 무섭다. 진짜 힘 나고. 기영도 견제 해야 되지 않아? 나는 자신이 없어 리키 형을. 그럼 오케이 우리가 리키를 떨어뜨리자. 举足轻重，一个人的一举一动足以影响全局。在决赛前被淘汰的会是谁呢？ 우승으로 가는 목적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보다는 약자이기 때문에 가장 나에게 위협적인 인물, 가장 나의 확률을 줄일 수 있는 사람. 아마 저를 이제 경쟁자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리키 킴을 빨리 탈락시키고 결승전까지는 못 가게끔 하는 생각은 다 하나씩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와서 열심히 경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보내드린다는 게 사실 많이 미안했어. 예, 중국 하이난에서 펼쳐지고 있는 하이난 서바이벌 5일째 밤이 깊었습니다. 자, 이제 달라진 개인전에 룰을 잠시 설명드리고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전의 우승자는 당연히 투표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투표에는 참여를 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르샤 씨는 어제 김동준 씨 이후로 면책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부터 개인전 투표 결과를 한 표 한 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키 김 한 표. 손진영 한 표. 손진영 두 표. 그래도 우승이 된다면 블루팀의 우승을 살짝 응원하며 홍기상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이슬 한 표. 손예슬 두 표. 손예슬 세 표. 탈락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약간 우리끼리 하는 그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을 투표할 거예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는 선물이 이 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너 여기 다 아는 사람도 없어. 나 불쌍해. 나 살려줘. 어? 저기 지금 리키 형하고 우리 지현이 형이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슬이를 보내려고 했대. 그래, 그게 나. 이슬이로 하자, 이슬이. 그동안 여태까지 이 출발 드림팀 하이난 서바이벌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고민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 확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예? 남성들이여 토사라. 예. 짜잔. 에이, 네, 떼끼노. 역시 찰스. 25표로 개인전 첫 번째 경기 탈락자는 선이스 씨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냥 팀원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투표 때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가면서는 팀원보다는 사실 우리 셋을 위해서가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좀 죄책감이 많이 컸고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중에서 배신하는 것도 사실 웃기잖아요. 아무튼 네, 잘하고 싶었어요. 매 경기마다. 오빠들 그 이제 지금 가면 만나겠네요. 가서 대화 나누고요. 서울에서 소주 한 잔. 야, 도톰하다. 나 진짜 날것 먹고 싶었어.
있잖아. 나 왜 뽑았냐?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것도 있어. 아, 나랑? 응. 블루팀에 너가 가니까 너까지 미워지는 거 있지? 나 솔직히 그거 느꼈어. 어. 너까지 다 미워지더라고. 응. 나 솔직히 오빠가 응. 나를 대하는 거나 인사하는 게 아,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느끼고 솔직히 조금 섭섭한 거 있었어요. 그래? 응. 나는 울지 마라 이런 얘기하고 이건 아니, 그냥 기분 좋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진짜 진영이 오빠 단순하구나. 딱 이 상황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직진밖에 못해. 그래서 지금 인영 언니한테 직진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싸달라고. 나는 지금 내가 그 마음인데 되게 든든해요. 언니들이 아, 있고 리키가 있어서 남들 아무 일 없던데요? 혼날 뻔 보낸 거 아니야 둘이. 약간 질투하는 거 같아. 근데 언니 그게 약간 사람 심리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남자한테 되게 관심 없는데 그치, 막상 내 거지. 앞에서 대놓고 이 여자한테 잘해주면은 약간 그치? 왜 잘해줘? 괜히, 그러니까 아. 좋진 않더라도 그런 건 좀 괜히 있지 않아요? 인영이 누나 그랬어요. 근데. 그 정, 자기 정도 나이 많이 먹으면 남자를 볼 때 어딜 보냐고 내가 물어봤어. 자기 정도 나이 되면 허벅지를 본다 그러더라고. 듣고 진짜 되게 좀 기분 좋았잖아.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어, 버스 타고 갈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버스 앞자리에 바로 올려놓고 바지가 짧잖아. 허벅지 계속 휘고 있어. 자, 하이난 오방조길 서바이벌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원 씨는 운막에서 단 하루도 안 잔 그러니까. 유일한 멤버예요. 이번 서바이벌에 본인이 좀 운이 좀 따른다고 생각해요? 럭키걸. 너무 많이 따른다고 생각해서 한국 가면 재앙만 닥칠까 봐 두려워요. 아,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너무 좋은 일만 지금부터 좋아하니까. 닥칠 거예요. 재앙은 지금부터 닥칠 거예요. 강은아, 너 어디까지 배운 거니? 너 누구나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좀 욕심 나지 않습니까? 납니다. 사실 네. 운막에서 같이 밥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 무슨 서바이벌이야. 누가 얘기해도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막상 여기 딱 서니까 지고 싶지가 않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오니까. 네. 솔비 씨, 진짜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셨고. 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주고 온 것도 있어서 어, 그 사람들의 목까지 좀 최선을 다하는 게 유일하게 그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사과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진짜 두 손 아주 꽉 버티면서 버텨볼게요. 아 진짜 제일 서바이벌답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리키 김은 사실 이번에 정말 사연이 정말 많았고 자, 다시 또 결승전 바로 직전까지 왔는데 네, 탈락하고 다시 이게 올라오니까 다시 이제 탈락자들 다 생각해서 꽉 잡고 열심히 끝까지 네, 노력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경기의 승자에게는 특전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어, 예. 네, 첫 번째는요, 탈락 투표 면제권. 어떻게 보면 결승전 바로 결승행 와. 티켓을 먼저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고의 레스토랑에서 멋진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미칠 거 아니야? 자, 이제 개인전 마지막 경기. 이제는 제목 말하기가 되게 다 민망하죠. 민망하죠.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방법까지. 네, 자. 제 제목 맞춰볼게요. 아, 제목 맞추기 좋다. 일단 그거부터 가시죠. 정가 씨. 제목 돌아가죠. 제목. 인간 바베큐. 인간 바베큐. 아닙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네. 매달려서 콩 돌리기. 어? 많이 비슷해요. 비슷해? 통나무 매달리기. 정답이 금방 나올 것 같아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제목은 통나무 버티기! 멈춰주세요. 자, 6일차 마지막 개인전 통나무 버티기. 자, 준비 자세 해주세요. 자, 7명의 선수 모두 준비됐죠? 네! 자, 통나무 버티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서히 통나무가 회전을 시작을 합니다. 본인의 팔 길이에 맞게끔 손잡이가 아주 편안할 수 있도록 맞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첫 번째 회전에서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리로 통나무를 감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본인의 체중이 무거운 선수들은 버티기가 좀 힘들겠죠. 자, 하지만 첫 번째 회전에선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자, 회전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버티는 힘은 사실 더 힘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일정 시간을 반복해서 회전을 하고요. 자, 아직까지는 7명의 선수 모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뭐 게임이 이래. 아유. 손준영 씨. 왜 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유. 자, 지금 6명의 선수들은 잘 끌어안아서 밀착이 됐는데 손준영은 가슴이 떨어져 있어요. 정가은 굉장히 지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 7명의 선수. 현재 3분이 지난 시점. 탈락자는 없습니다. 자, 위쪽으로 물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십시오. 자. 자, 황인영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요. 자, 잠시 쉴 수 있었으나 다시 내려옵니다. 조금씩 소리를 내면서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먼저 그렇죠, 자세를 다시 만들고 짧은 휴식을 취하고 또 다시 내려갑니다. 자, 시간이 5분이 지났고요. 통나무 멈춰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버텨주십시오. 본인의 무게는 본인의 팔과 다리로 버텨야만 하는 상황. 5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통나무 회전이 멈췄고요. 양념 반응이에요? 양념 반응이에요? 양념 반응이에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낙천적이시네요. 오! 솔비! 자, 버티지 못하고 최초 탈락자 솔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솔비. 자, 이제 다시 반대로 돌려주십시오. 다시
괜찮은 BGM 감사합니다. 자, 다시 돌고 자, 또 돌고 자, 반복합니다. 버틸 때는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 것이 반드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 것이 자, 지금 정강은의 긴 다리가 다리를 흘리는 과정에서 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손진영 버텨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지금 자세가 거꾸로 됐어요. 자, 다시 멈춰주세요. 현재 10분이 경과됐고요. 이 상태가 가장 힘이 들겠죠. 자, 손진영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자, 다시 돌려주십시오. 얼마나 반가울까요? 모든 상황이 불만스러운 손진영. 예. 오, 손잡이 놓으시면 안 돼요. 자, 손잡이에서 손을 떼. 아, 손진영. 아, 손진영. 손진영 두 번째 탈락자. 손진영 11분을 버티셨고요. 자. 반드시 남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죠. 현재 시간은 12분이 지났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정말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자, 1대 4 뭐 어? 자, 1대 4 뭐 어? 이 반복적인데요. 예, 지능적인지 예, 고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예. 버텨 파이팅! 자, 이미 탈락한 손진영의 응원. 자, 잘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집니다. 멈춰주세요. 네? 뭘 또 멈춰! 아하, 성공! 자, 성공 포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분 42초를 버티셨고요. 황인영 화이팅! 어. 당신을 믿어요! 시끄러! 7명이 시작해서 4명 남아있습니다. 자, 김지원, 황인영, 위키김, 그리고 나르샤. 자. 인영아, 그냥 일로 와. 서텐이나 하자. 꺼져. 꺼져. 아, 전신한테 이제 정가은 씨 꺼지랍니다. 황인영이 네. 결승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아, 내가 무슨 말 했더니 참 내 말 잘 듣는 친구야. 결승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오! 아. 인영이 누나 끝까지 화이팅! 오! 인영이 누나 끝까지 화이팅! 오! 빨리 와. 자, 정가은의 바람대로 됐어요. 빨리 와. 자, 남은 선수는 나르샤 그리고 김지원 그리고 리키 김. 이제 남자 하나 여자 둘인데요. 자, 언니 안 돼요.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어. 한 바퀴만 더. 그러면서 계속 참았어요. 돌려주세요. 자, 나르샤가
거의 한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르샤. 나르샤, 자리 잡아! 야, 위기를 극복합니다, 나르샤. 자, 서로를 독려합니다. 이제, 아하! 자, 나르샤, 한계에 서로를 독려합니다. 이제, 아하! 자, 나르샤,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나르샤의 한계는 31분 45초였고요. 너무나도 최선을 다해주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나르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인데 나르샤는 면책특권이 있는데요. 일찍 떨어져도 됐는데 최선을 다해줬기 때문에 예. 자, 이제 남자 여자 1대1 대결이 됐어요. 드림팀의 레전드 리키 김, 그리고 여자 리키 김이라고 불리우는 김지원, 남녀 두 에이스의 대결이 됐습니다. 리키가 이기면 지원이를 떨어뜨려야 되고, 지원이가 이기면 리키를 떨어뜨려야 되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어. 에이스. 아, 또 둘 중에 떨어지는 사람 이따 탈락할 줄 알아. 그럴 줄 알고 열심히 해. 둘 중에 하나 집에 가는 거야. 무조건 이 경기만큼은 1등을 해야 결승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했어요. 남자가 이기기 조금 힘들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씩 배분해서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것도 조금씩 계산을 했죠. 지원 씨, 힘이 남아 있습니까? 힘듭니까? 위키에 힘이 남아 있습니까? 재밌네요. 예? 재밌네요. 자, 1분을 버티면 자동적으로 또 회전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1분이 힘들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결승으로 가는 직행 티켓의 주인공입니다. 자,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자, 다시 돌려주십시오. 아니 이게 왜 이래요? 말을 안 들어.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화이팅! 똑같이 힘들어! 똑같이 힘들어! 지원아, 내려와! 여자가 너무 독해 보인다! 아, 이정원지! 내려와라! 김지원, 자, 이제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제 리키도 좀 말이 없어졌고 10분을 버티셨습니다. 두 선수 지금 가만히 서 있는 저도 힘든데 놀랄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김지원이고요. 김지원을 상대하는 리키기 남자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가는 체중이 이 경기에서는 독이 될 수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양 선수가 너무나도 잘하고 있습니다. 바운스! 그대가 돌아가면 왜 안 떨어질까? 바운스 군대. 우리 야, 뭐 좀 애들 힙 빠질 만한 노래 없나? 내가 힙 빠져.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불러도 힙 빠져. 살짝 근데 감동적이야. 파이팅. 오히려 서로를 응원합니다. 지원이 리키의 파이팅. 근데 언제 떨어질 거야? 이야, 여유가 있는데요? 지원 서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뭐라고요?
한 시간 더밖에 못 참을 것 같아요. 어허, 한 시간은 충분히 넘어가는 승부가 예상이 좀 됩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 예. 물로 또 샤워를 하고 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끝까지 숨을 폈다가 다시 또 오므렸다. 긴장을 좀 풀어주고 자, 계속되는 회전을 버티고 있는 두 선수. 자, 화이팅! 저 둘 다 인정이다. 세상 진짜. 아이고. 1등 시켜주면 안 돼요. 공동 1등. 자, 이제부터 회전은 없습니다. 버티십시오. 전혀 움직임이 없는 김지원. 자, 그리고 역시 리키 김도 비교적 안정된 자세로 자, 시종일관 1시간이 넘도록 경기를 해왔고 그야말로 지금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와, 선생님 20분 지났어. 1시간 반 동안 하겠다 진짜. 진짜 뜨거울 거야. 무엇보다도. 서로가 길게 그리고 아까보다 지금 햇볕이 더 세졌어. 위키가 자, 몸이 많이 축 내려와 있는 상태. 아무래도 체력은 이미 예, 양 선수가 모두 바닥이 났겠죠.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회전은 이제 없기 때문에 자, 이 상태로 자, 승부가 날 때까지 버티는 상황이고요. 자, 리키가 자, 자세가 불편한지 수정을 해봅니다. 물 뿌릴 때는 물은 시원하지만 물에 귀에 들어가면 다시 집중해야 되는 것도 좀 힘들었고 다리 걸칠 때는 이게 발목하고 무릎이 좀 힘들었어요. 네. 연결돼 있는 통나무에서 약간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리키 오빠 힘들구나. 자 이제는. 자, 가뜩이나 몸도 무거운데 이제 젖은 몸은 경기에 더 도움이 안 되겠죠. 어? 경기에 더 도움이 안 되겠죠. 어? 어, 어 리키! 리키! 리키가 포기합니다. 자! 와, 대단하다! 1시간 14분을 버틴 김시원! 통나무 버티기 우승자! 축하합니다! 내려오세요! 와우. 내려오세요! 야, 지원아, 존경한다! 고생했어! 존나 고생했어! 어, 지현아, 너 예쁘다. 예쁘다. 언니야, 응원 많이 해줘. 이렇게 하고 수고했어. 야, 니네 진짜 최고다. 오! 지현 씨, 1시간 13분 버텨서 자, 통나무 버티기 1등 하셨어요. 우승으로 가기 위한 정말 강력한 후보잖아요. 리키였으니까. 네. 리키 오빠를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생각만으로 버텼어요. 와 진짜 이게 뭐 김지원 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맞습니다. 와 리키 잠깐만 오세요. 지금 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이제 여자 리키 김을 불렀지만 저는 이제 남자 지원이 같은데요. 남자 지원이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남자 지원이 아니요 여전히 리키 오빠가
최강이죠. 그냥 여자 리키김 해주세요. 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 별명. 아니, 난 전 남자 지원이가 더 좋은데? 네. 여자 송진영. 아, 근데 저는 사실 저 나르샤도 꽤 오랜 시간을 버텼거든요. 정말 잘했어요. 근데 면책특권이 있는데 왜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 전 게임에서 성적이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제 자신한테 좀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피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선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진짜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고 아, 너무나도 진짜 애를 써주셨고 김지현 씨는 탈락 면제권을 획득하셨고 최고의 멋진 셰프가 만들어주는 식사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한 분 모셔가세요. 같이 끝까지 고생한 리키 오빠랑 가고 싶은데요. 제가 가면 저는 바로 탈락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리키 오빠가 좀 다른 팀원들한테 요거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돼 있잖아. 나르샤 언니요. 나르샤? 어. 그냥 나르샤 언니랑 가면 재밌어요. 자 그럼 지원씨와 나르샤는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투표를 하셔야 되니까요. 뭐 서바이벌에서 뭐 결승전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저를 뽑을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니까. 근데 저는 리키 오빠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서 진짜 명승부를 좀 보고 싶긴 하거든요. 아, 리키가 너무 힘들게 혼자서 하려고 어렵게 왔지만 난 리키가 떨어져. 무슨 말이야? 리키가 떨어져. 난 우리가 계속 합해야 될 것 같아. 그게 내 생각이야. 리키는 실리로에서 1등 했다는데 저희 계획대로 작전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더 우승의 가능성이 있느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을 저를 뽑을 것 같아요. 그 막을 수 있는 특권은 지금 나르샤 씨는 갖고 있고. 여기 있어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 건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면책특권을 받는 순간부터 저는 필요한 사람한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승은
우승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특권 또한 필요한 사람이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하이난 서바이벌 이제 마지막 투표 시간입니다. 더 이상 투표는 없고요. 투표 결과에 따라서 한 분의 탈락자가 생기면서 총 여섯 분이 결승전에서 최후의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면책특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특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특권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짝 생각했는데 아 설마 아니, 바로 코앞에 있는 이제 결승전인데 그래서 양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도하겠습니다. 나라사 씨를 저를 이렇게 살리고 이렇게 하면 뭐 감사하죠. 개인전에 같이 경기했던 동료들 중에 면책특권을 양도하실 수 있고요. 양도하실 분을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나는 둘 사람이 없어요. 저 아니면 자기. 어느 분입니까? 김지원 씨한테 양도하겠습니다. 김지원 씨한테 양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요. 지원이는 어차피 그걸... 어? 왜? 지원은 어차피 면책... 그냥 누나가 써. 어, 두 사람 없으면 내가 나도 줘도 되고 나도 줘도 되고 아이고 그냥 알아서 주고 사실 저는 솔직히 제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었는데 뭐 그럼 뭐 저한테 써야죠. 그럼 뭐 저한테 써야죠.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나르사 씨가 혹시 있을지 모를 네. 탈락에 대비해서 본인이 본인에게 면책특권을 사용했습니다. 결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샤. 나르샤. 잘 썼네. 잘 썼다 인간아. 인간아 잘 썼어. 나야. 내가 잘 썼어. 마지막 경기니까 면책특권을 꼭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명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무효입니다. 니키 김 한 표. 너무 셉니다. 투표로 이기겠습니다. 자, 솔비 한 표. 저한테 의미 있고 우리 이제 탈락자들한테 의미 있는 투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비 씨. 리치김 한 표, 솔비 한 표고요. 네 표가 나온다면 자동적으로 그분이 탈락자로 결정되겠습니다. 리키 두 표. 앞 경기까지 너무 잘 봤어요. 거기까지인 것 같네요. 세 표가 남았습니다.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리키. 이제 두 표 중에 한 표가 리키 씨의 표면 자동적으로 리키 씨가 결승전의 문턱의 마지막 탈락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자, 마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역시 리키입니다. 마지막 결정 리키로 결정되었고요. 아, 저도 까야지. 아, 보지 마, 보지 마. 아, 괜찮아요. 이제 삐져요. 아, 자, 마지막 표는 확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뿌나! 리키 김 씨 선택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면 리키 김 씨가 탈락해야 저희에게도 조금의 행운이 생길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거의 마지막 경기까지 거의 다 왔는데 좀 아쉬운 마음은 좀 있고 이런 서바이벌 경기가 기회가 있다 보면 저도 이제 더 멋진 이제 남자 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어요. 단순한 경기하는 것도 재밌지만
인간들 어떻게 이게 그 삶에서 살 때 이게 많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살려주고 탄력시켜주고 아니 넘어질 때는 다시 도와주고 이런 것도 그게 삶이잖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같이 함께 지내는 12명 너무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아, 유일한 이제 마지막 남자 진영아 화이팅. 끝까지 파이팅. 내 에너지 다 줄 거야. 다음 주 치열한 서바이벌의 대장전 그 마지막 이야기. 소리야 나르샤 그대로 정교수도 14명의 주변자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한 6명.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이 욕심나는 건 사실이네요. 언니의 대반란 정각, 무한 독설가 환명, 압도적인 카리스마 나르샤, 무시무시한 승부욕의 소유자 솔비, 매유내강 여전사 김지원, 이번 서바이벌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남자 손진영. 우승을 거머쥔 최후의 1위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동고동락 같이 했던 동료들입니다. 촬영 한 달 반 만에 한 자리에 모인 이들. 다 방송에 미처 담지 못했던 엑스파일과 그들이 직접 말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숨겨진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낱낱이 공개됩니다. 조금씩 보이는 단점 아닌 처음부터 장점 찾으러 노력했던 건 우리 둘 사이 함정. 오늘따라 하늘엔 구름 한정 없이 날씨는 10점 만점. 모든 건 그대로인데 내 옆에 나만 없네. 이게 이별이란 거 이제 현실이란 거.